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열성 경련과 관련된 주제예요. 뇌전증의 비밀에서 연결되는 그 주제인데 열성 경련 관련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놨어요. 열이 나면 경련하는 열성 경련 예방 치료법은 없나요? 그리고 부제는 열성 경련, 열경기가 반복된다면 적극적인 예방 치료가 필수다.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의학에서 자연 호전이 된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치료 대책 없이 자연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게 방치되는 게 현재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열성 경련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공포에 떨죠. 애가 열성 경련하는 걸 지켜본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이가 모습도 흉측하지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 뭔가 뇌에 손상이 갈것 같은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는 건 힘든 일인데, 그래서 병원을 가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방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호전되니까 아이 지켜보세요 하는 게 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열성 경련할 때 응급 조치에 관한 정보들은 많이 넘칩니다. 뭐 기도를 막지 않게 고개를 돌려라든지 호흡이 길지 않 끊기지 않는지 보라든지 다양한 그 응급 조치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아예 열성 경련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떻게 예방적으로 할수 없을까 하는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그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열성 경련을 예방할 것인가, 예방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열성 경련을 반복하는 자제분을 두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일 거예요.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보고 갈게요. 20회가량 열성 경련이 반복된 아동의 호전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제가 기록을 갖다 홈페이지에 있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 7월 달에 기록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뭐 이때 기록을 해놓은 거고 사례는 뭐 2005년, 6년 이때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도 더된 사례인데 이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20회면 상당히 많죠. 만 3세로 36개월 된 남자였는데 18개월경부터 열성 경련을 시작했다. 아이가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한대요. 한두 달에 한두 일회씩 열성 경련이 반복된대요.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이면 대여섯 번씩 했다는데 그래도 좀 버텼는데 근래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성 경련이 반복되면서 횟수가 증가 중이래요. 그래서 18개월부터 보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대략 20회 정도의 열성 경련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근데 소아과 갔더니 소아과 소견은 단순 열성 경련으로 자연 호전된다고 해요.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아이를 갖다 보니까 이것도 열성 경련이 나타나는 뒤에서 체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반적인 게 되거든요. 애들이 성격이 예민한 편이고요. 편도에 부종이 심하고요. 감기가 왔다면 고열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빨리빨리 올라가요. 예? 왔다 싶으면 언제든지 고열 막 40도씩 금방금방 찍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수면이 불안정한 경향이 있고요. 밤에 자서 깨서 울고도 하는 야재증이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열성 경련을 전형적인 체질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가 20회가량 열성 경련을 보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한약을 갖다 썼는데 복용 15일 만에 재차 열성 경련이 있었어요. 15일 정도 먹었는데 재차 열성 경련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비하면 가볍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근데 4주차, 즉 2주 만에 한 번씩 열성 경련이 또 나왔는데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감기가 고열이 올랐지만 경련은 없었던 거죠. 얘가 아마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감기가 막 2주에 한 번, 4주에 한몇주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때마다 고열이 올라가고 어쩔 때운 좋게 넘어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열성 경련이 반복되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4주차 들어서 감기를 열이 올랐지만 경련이 없었고 이후로부터는 둘째 달부터는 감기가 와도 열이 덜 오르면서 경련 발생이 없어졌어요. 이후에 6개월간 경련 없이 유지되고 치료를 갖다 1차 종료했고요.
그 이후 2년간 봄, 가을로 6개월에 한 번씩 재발 방지용으로 예방 치료가 진행이 됐어요. 팔로우업 했죠. 2년간 경련 없이 유지된 후 치료를 종료했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로 갔다가 기억이 나서 뽑아갖고 이제 그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워낙 많이 하는 열성 경련이래갖고,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있어서 넘겼는데, 20회냐 10회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열성 경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별다른 치유 없이 방치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볼게요. 현재 진행되는 열성 경련 치료 문제점은 지금 앞에서 봤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열성 경련의 예방적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오존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어요. 간혹 항간질 약을 고열시 먹이라고 처방하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성 경련이 너무 많으니까 뇌전증 약이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성 경련에는 치료 효과가 없어서 이제 쓰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고열이 날 때 먹어라 라고 이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면 애가 열이 난다 싶을 때면 막 40도 금방 넘어가 버렸고 약도 먹이 전에 고열이 나버리면서 그냥 경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뭐 그렇다고 해도 감기 때마다 항간질 약은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별다로 경련을 갖다 조절하거나 예방하는 실효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걸 부작용 많은 이약을 처방을 사실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단순 열성 경련의 경우 자연 호전이 되긴 되지만 언제쯤 호전할지는 경과가 다양해요. 네? 이게 굉장히 길게 가는 애들도 많아요. 5세, 6세 넘어서까지도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걸 뭘 냅둬버리면은 아까 이제 그런 사례들 같아요. 4, 50번, 5, 60번도 열성 경련을 반복하는 건 뭐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아이도 굉장히 뭐 이 자체가 자연호전이 된다지만 장기화되고 횟수가 많을 때는 아이는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로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점 두 번째는 이것도 좀 큰 문제예요. 단순 열성 경련하고 뇌전증성 열성 경련의 구별에 따른 치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만 무대책이다. 이게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애가 열이 있을 때 경련한다 그러면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호전 경과를 보이는 열성 경련도 있지만 실은 뇌전증의 경련도 있어요. 뇌전증 경련도 열이 없을 때도 경련하지만 열이 있을 때도 해요. 그러니까 이 뇌전증 경련, 뇌전증성 경련이 열이 없을 때 먼저 경련부터 나타났으면 아 이거 뇌전증이구나 이러고 미리 구별할 수 있는데 뇌전증성 경련이 열이 있을 때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걸 열성 경련으로 착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 봐야 되는데 구별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거든요. 복합 열성 경련을 구별을 해야 돼요. 복합 열성 경련이라는 게 이제 뇌전증성 경련일 가능성이 있는 열성 경련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열성 경련 고위험군도 좀 관찰이 필요해요. 고위험군이라는 건 뇌전증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빼먹었으니까 간단히 언급해 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두 번 하는 게 이제 복합열성 경련이라면 열성 경련 고위험군은 1년에 두세 번씩 횟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사례들은 열성 경련 고위험군들이에요. 신경학적으로 그렇다면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후를 동반한 열성 경련은 뇌전증 전 단계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성 경련이 있을 때 아 이게 호전이 되는 열성 경련인지 아니면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뇌전증성 열성 경련인지 좀 구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좀 전문적인 치료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구별을 해낼 수 있지 일반적인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구별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아과에서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열성 경련이 반복되고 고위험군이라면 전문적인 분한테 좀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열성 경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단순 자연 호전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복합 열성 경련이나 뇌전증성 열성 경련이 있다면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두 번째로는 이 열성 경련의 예방법적인 치료법이 전혀 없는지 좀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열성 경련 아동의 특징과 치료 방향을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열성 경련을 갖다가 예방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거예요.
그러나 한방적인 치료법으로는 그 아이의 체질에 맞게 약물배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정말 예방적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사례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열성경련이 반복되는 아이가 단지 몇 개월 치료만으로도 열성경련이 깔끔하게 예방적 치료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그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열성경련과 관계해서 아동의 특징하고 치료 방향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어떻게 치료되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열성경련 아동의 특징을 보면 성격적으로 예민한 경향이 있고요. 수면 불안정이 있고요. 야지증이 동반됩니다. 편도 부정도 빈발한 아이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감기 노출이 빈발한 경우가 많고요. 체질적 특성상 감기가 걸려도 그냥 순식간에 고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련이 감기인가 열만 좀 낮다면 고열 경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아이들의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 열성경련이라서 경련을 강제 억제하는 치료법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런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고 한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첫 번째, 감기에 이완되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열이 날 수 있는 찬스 자체를 갖다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면역력 증가가 필수적이에요. 즉 아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감기에 노출되는 횟수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둘째로는 열에 대한 민감성을 완화시켜서 고열로 이완을 방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 서로 걸린다 하더라도 열이 덜 나면 되거든요. 열이 잘 안 나는 체질로 안정화시켜내면 열성경련으로 거의 잘 안 가요. 에? 그래서 이 열에 대한 민감성 있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편도가 순식간에 고열로 확 넘어가는 걸 편도 부정을 차단시키면서요. 애가 고열에 대한 민감성 자체를 안정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체질적인 안정성을 유도한다. 이게 수면이 안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뇌가 안정적 상태가 되거든요. 흥분을 덜해요. 그리고 편도 부정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체질이 안정적으로 있다면 또 열이 있을 때 또 경련적인 반응이 덜 나옵니다. 경련적 반응이 덜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만족하도록 구성을 하면 감기에 덜 걸려? 감기 걸려도 고열로 다 안 가. 서로 열이 난다 해도 뇌가 반응을 안 해. 잘 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열성경련 자체는 컨트롤이 되고 예방적 치료가 되죠. 결론은 열성경련을 이기는 체질로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열성경련이라는 것은 감기에 자주 걸리는 면역이 약화된 상태 속에서 고열 반응이 일어나면서는 면역 이상 상태, 면역계의 흥분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치료 가지고 무난하게 호전이 되는 겁니다. 면역치와 열에 대한 안정감 치료. 자, 닥터토마토의 열성경련 치료 경과. 제가 열성경련의 예방적 치료를 갖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봤는데 정말 거의 다 예방이 돼요. 거의 다 예방.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치료 한 달을 경과한 이후에는 열성경련은 거의 예방적 치료에 성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뒤 이렇게 얘기해요. 한약을 먹고 첫 달에는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달을 제외하고 둘째 달 이후부터는 경련이 열성경련이 거의 예방이 될 거예요. 만약에 둘째 달이고 셋째 달에서 열성경련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 열성경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뇌전증성 경련이고 뇌파상 경련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아이들이에요. 즉 뇌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성경련이 예방이 됩니까? 예방됩니다. 어느 정도? 전 99.9% 정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 열성경련이면 예방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뇌전증성 경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경과를 보면 1기, 2기, 3기로 제가 나눠놨는데 1기는 치료 1, 2개월 차에는 이때는 감기 걸려도 고열에 대한 안정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고열에 대한 민감성이 안정화가 일어나서 환자들이 느끼는 건 이거죠. 감기 걸리긴 걸렸는데 열이 잘 안 올라. 이런 게 이게 치료 1기 한두 달 차에 느낄 수 있어요. 치료 2기는 감기에 대한 반응 자체가 떨어집니다. 편도가 안정이 이미 이루어지면서 감기 걸려도 고열 반응은 없어지고요. 감기에 걸려도 증세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가볍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2기 때는 감기가 오는 둥만 둥 해요. 이렇게 환자들이 느껴요. 오는 둥만 둥 감기가 오긴 오는데 있는 둥만 둥 금방 사라져버려요. 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세도 약해져요. 치료 3기는 5, 6개월 차 지나면 감기에 잘 안 걸려요 라는 얘기로 넘어가요. 면역력 증가로 감기 걸리는 횟수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환자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리네요. 이렇게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열성경련에 대해서 체질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병과를 겪고 1차로 치료를 종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요 이후에 봄, 가을로 해서 2년 정도 경련 없이 유지되는 걸 저희들은 관찰하고 그런 이후에 완전 안정된 걸로 치료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열성경련에 대한 예방적 치료는 적절한, 꼭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아의 그 경련 치료나 소아에 대한 그런 치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열성경련 치료를 하고 예방적 치료에 성공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적 경험은 거의 99.9% 열성경련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니까 자꾸 열성경련에 노출되는 아동을 자연오존된다 그러면서 그냥 냅둘 필요 없어요. 냅둬서는 그거는 별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작용 없이 열성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요. 열성경련이 빈발하는 아이는 좀 아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방적 치료를 하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